야.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야. 아, 우리 PD가 운전 실력이 좀 늘었어요. 야. 어? 그냥 한 번에 오면 되는데 너무 요란하게 온다. 오! 와. 유단 택배. 야, 이거. 붕어는 없고 사랑은 가득하다. 따끈따끈한 붕어빵이었어요. 민준이가 제일 좋아. 예, 예, 예. 그러면 그 사연의 주인공 만나보시겠습니다. 코끝 시린 겨울이 오면 꼭 생각나는 국민 간식이 있죠. 아, 겨울엔 진짜 붕어빵이 최고죠. 그럼요. 따끈한 붕어빵처럼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채워줄 미담을 찾아 떠난 여행. 거리 가득 고소한 빵 냄새를 따라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붕어빵 가게. 이곳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있는 사람이죠. 장사한 지는 오래됐어요?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래됐죠. 한 자리에서 네. 10년 네. 하기가 힘든데. 아, 저 소리. 빵맛 좋기로 유명하다는 이곳. 건강하시죠, 어르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다이마이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가 먼저 드셔가지고 한번 가보라 하더라고요. 이제 오니까 정말 맛있어서 차다 얼려놓고 먹고 있어요. 어서 오세요. 쟁여두고 먹을 만큼 인기가 많으니 몰려드는 손님들로 쉴 틈이 없지만 따뜻한 인사를 잊지 않고 건네는 사장님. 맛있게 드세요. 다 버렸어. 벌써 없어졌어. 사실 그도 붕어빵만큼이나 유명하다는데요. 아니 사장님이 경우가 얼마나 좋은 일을 나라에다가 소개를 많이 내고 진짜요? 좋은 일 많이 하시냐고 하냐. 어떤 좋은 일 하시는데요? 아 그냥 기부금을 많이 내잖아요. 저기 하는 사람들. 추운 날 되면 꼭 기부하시고 좋은 일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오랫동안 나눔을 실천해온 김남수 사장님. 그의 따뜻한 선행은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도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이런 나눔을 실천하기까지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데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그 영업을 업소를 세 개나 했었어요. IMF 무렵에 이제 좀 다 접게 됐어요. 생활보호 대상자를 한 3년 또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그랬어요. 어려워 봤기에 이웃의 어려움이 내일처럼 느껴졌다는 그는 나눔의 실천 헌지는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전주 사회복지원에서 이렇게 쭉 전주에서 해오다가 익산에 온 지 한 11년, 10년 좀 넘었는데 그때서부터 100만 원, 200만 원 또 하다가 하루에 만 원씩 나눔의 실천을 이렇게 쭉 해온 거죠. 하루에 만 원씩? 아, 올해도 365만 원. 와, 대단하시다. 정말 훌륭하시다. 붕어빵 하나로 사람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이 되어줄 수 있어 행복하다는 사장님. 아이고, 본인은 또 식사 이렇게 하죠. 네네. 손님 받아가면서 빵 구워가면서 먹어야 하는데 의자가 안 되죠? 사람이 참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잖아요. 넉넉해 보이시죠. 앉을 새도 없이 꼬박 12시간을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보람된 하루를 보낸 사장님. 이제 가게 문을 닫고 좀 쉬려나 했더니 예? 이게 다 무슨 돈이래요? 364만 원인데요. 오늘 버는 것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365만 원을 채워가지고 내일 기부하러 갈 거예요. 이야, 진짜 대단하시다. 저런 분이 기부하시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알아주질 않아도 그럼요. 하시는 거죠. 그냥 매년 한 번 다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무상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값진 나눔이 추운 겨울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남겨주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대단한,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진짜. 붕어빵으로 이웃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김남수 사장님. 힘들고 어렵게 벌어가지고 할 때 그 보람이 두 배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의 아름다운 행보에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